우리 학교를 위해 힘써주시는 환경미화원 여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취약과를 진행하고 있는 김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등반에서 일하고 있는 윤순입니다.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복도, 화장실, 강의실, 창틀, 뭐 현관 유지 이런 거 다 하고 뭐 아침에 오면 또 이게 앞들. 또 김순희 여사님께서는 저희 학교에서 또 오래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느 정도 근무하셨나요? 25년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뭐 1년, 2년 되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났고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학교에 대한 그 애정이 남다르시겠어요? 네. 학교 가면 그냥 뭐 우리 집 같다 그런 생각. 학교 와서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솔직히 어떤 때는 그냥 자다가 꿈을 학교 방학 때 같아도 학교 꿈을 꿀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애착이 많이 가죠. 지난 5회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폐지와 부철 등을 판매한 돈으로 이제 저희 학교 발전기금에 기부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런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좀 학교를 많이 올 수 없게 됐고 부태물 되고자 이렇게 뭐 여럿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항상 감사해야 될 분들인데 이렇게 또 뜻깊은 소식까지 듣게 되니까 저희가 대표로 감사 인사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학교 측에서도 환경미화원 분들 처우 개선을 위해 개편한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일환해 주시고요. 나이도 65세 이상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힘내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기대 학생 여러분들 지 지금은 학교 생활이 힘들 때도 있겠지만 대 대학교란 곳은 교육과 더불어 인생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업에 열정하고 자신을 가꾸는 것과 동시에 교 교실을 깨끗이 씻어주세요.